생적사 사적성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키십시오. 국가 재난사항에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사망,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의 홍수 재난 사항으로 인해 조기 귀국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폭우 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적사 사적성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입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여 명과 160여 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시기와 적절성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회담 내용도 각종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억 불에 이어 올해는 1억 5천만 불이라 밝혔지만 안보 지원, 즉 군사 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설상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이번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해 비축해야 할 155mm 포탄은 우리 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포탄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내외신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킬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 임무인 것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 일을 해소할 노력은 하지 않고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를 진입하는 등 최근 동해상에서 직접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의 고도화된 무기 기술을 전수하고 첨단 무기를 제공할 염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새로 나타났다고,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경고장을 날린 바 있습니다. 북한을 강력히 무장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과연 윤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인식, 의식이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6.25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한 우리의 역사를 거론하며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상황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나라는 북한과 북한의 전쟁을 사주한 옛 소련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역사적 성찰 없는 발언은 우리는 물론 상대국에게도 결례가 된다는 점을 윤 정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40여 년 전 진영 논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실용과 실익 외교로 선해외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의원 일동